인류가 등장하기 전부터 지구에 존재해온 숲. 기온을 낮추고 대기를 정화하는 숲이 인간의 건강 회복까지 기여하며 주목받고 있다. 정서적인 안정감은 물론 구체적인 증상 치료에 숲이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면서 숲을 통한 질병 치유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숲의 무엇이 인간을 치료하는 것일까? 숲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틈날 때마다 산을 찾고 숲에 머문다는 문정남 씨가 등산을 시작한 것은 암을 선고받은 이후였다. 내가 보통 그 산에 가서 한 5시간 내지 7시간 산 속에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동적으로 말하면 치료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을 다녀가지고 내가 그 암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적지 않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던 이찬현. 예고 없이 직장암을 선고받았고 발견 당시 이미 3기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당장 병원 치료가 시작됐지만 말기로 접어든 암은 쉽게 문실을 놓아주지 않았는데 1차 수술에 내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내가 거부했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냥 치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 치료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입으로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 동안 하는가? 25일 동안 했어요. 25일 동안 하니까 내 몸무게가 원래 정상치가 65kg였는데 45kg가 됐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저쪽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물을 못 먹어서 지금 막 입안이 그냥 다 말라서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수술과 금식이 이어지며 몸은 바싹 말라갔고 물 한 모금 마실 기운도 없었지만 산을 찾았다. 병원 치료가 없는 날엔 아예 하루 종일 숲에 머물며 암과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소나무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1년만 더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는데 그때 그 기원은 정말로 가슴에서 머리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병원과 숲을 오가는 사이 1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던 생존기간은 벌써 10년을 넘겼다. 이틀만 집에서 연속 쉬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하루 쉬고 이틀은 가능한 안 쉬는데 어쩌다 이틀 쉬고 3일째 산을 가면요. 이야, 정말로 아주 고향에 돌아온 그런 기분이에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그 기쁘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그 꼭 암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은 또 우리가 말하자면 자연이잖아요. 자연과 접하는 기회. 그러면 우리 생각도 많이 달라지죠. 숲이 있어 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문 씨의 믿음은 그저 믿음뿐일까. 숲이 건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 캠프.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치료에 숲을 이용하려는 것인데 영민이가 그 사실 그때 못 말렸던 게 어떤 면은 지금까지 온 것 같아. 뭐 아주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 영민이가 이제 6살인가 7살 때부터 아마 게임을 조금 뭐랄까 애들 하는 게임이라서 그냥
놔뒀던 게 결국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오게 된 것 같고. 올 때 여기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끌려왔어요. 100%? 네. 아. 이런 숲과 자연을 함께하면서 아이도 좀 변화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게임 이제 빠졌을 때 그때 끌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좀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부분이죠. 좀처럼 인터넷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숲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 역시나 이거. 안 써봤어? 써본 것 같아. 뒤에 가서 써야 될 것 같아. 인터넷이 아닌 숲 생태계에 흥미를 보이는데. 그거 아니야. 인터넷에 빠져 스스로를 추스르지 못했다던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의 감성을 회복해 나갔다. 집에선 인터넷만 찾는다던 설명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숲에 호기심을 보였다. 숲 체험은 밤에도 이어졌다. 인공 조명이라곤 전혀 없는 완전한 어둠 속. 부모의 손을 꼭 잡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기꺼이 부모를 의지하는데.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해야 형체가 확인되는 깜깜한 숲속. 어둠 속에서 가족끼리 무릎을 맞대고 앉아 인터넷으로 빠져들었던 이유를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속 깊은 대화가 이어지던 끝에 눈물까지 쏟아내고 마는 아이들. 부모보다